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구마는 아니네요. 저번 주에 그렇게 끝나서 이번 주 스트레스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퀸즈가가 그렇게 상식 없지도 않고 꽤큰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다들 의외로 침착한데요. 오늘 드디어 모여사와 윤성이 모자 관계인 게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서 보고도 놀란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 대화를 들어보면 복스보다는 자신들의 비참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퀸즈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여사 혼자 그렇게 계획을 한것 같아요. 윤은성은 모자 관계로서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일반적인 가족이란 걸 느껴보지 못한 것에 모여사한테 큰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후반부에 일이 틀어졌을 때 중요한 키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천다혜가 이제 노골적으로 홍수철에게 흔들리는 모습이 드라마 내에서 나오는 걸로 볼땐 결정적인 순간에 윤은성 일당을 배신하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모여사가 윤은성을 위한다며 30년을 보낸 것처럼 천다혜도 자기 아이가 사이코패스인 윤은성과 일반적인 할머니와 다른 모여사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단 홍수철 같은 멍청이도 따뜻한 아빠 곁에서 크길 원해서 결국 윤은성을 배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말이죠. 천다혜 아들의 아역을 구하는 캐스팅 공고를 보면 결국 천다혜는 출소 후에 자기 아들과 재회하나 봅니다. 마지막에 혜인의 증상을 보면 이거 병이 거의 알츠하이머 같이 느껴져요. 예고를 보니 다행히 제정신으로 돌아오긴 하나 본데 따로 병명이 있겠지만 거의 알츠하이머를 모델로 작가가 창작한 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알츠하이머는 불치병인데 드라마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병이 낫는 걸로 해피엔딩 내기 애매하긴 하니까요. 드라마가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번화 로얄 리뷰를 보니까 배우들이 파라 이유가 진짜라고 그렇게 강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휘몰아친다고 하는데 오늘 그 전조가 보이긴 했습니다. 현우 혜인의 애증, 모여사에 대한 윤은성의 원망, 천다의 모성애, 홍회장의 가족애 등이 후반부의 반전을 가져오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후반부 어떻게 이야기가 풀어져 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또 찾아뵐게요.